민키야. 민키. 민키. 민키구나. 왔어? 민키. 왔어? 오셨어? 민키 왔어? 민키 왔어요? 민키 왔어요? 응? 애교. 안녕하세요. 민키의 엄마 보호자. 형 보호자. 동생 보호자입니다. 저희 민키는 막내 동생이면서 4살이고 남자아이면서 스피치인입니다. 빵. 옳지. 민키는 정말 개구쟁이고 사랑스럽고 애기 많고 멋있는 괜찮아. 동생이에요. 만지는 게 문제 없는데? 응. 보통 사나우면 저걸 못 만지는데? 저만큼? 애교도 많고. 뭐? 아니야. 냄새 맡아봐. 괜찮아, 빵. 옳지. 자, 민키. 야박. 어느 손? 어우, 설마. 이 손이야? 어느 손? 이 손이야? 아이고, 잘하네. 3개월 됐을 때 데리고 왔어요. 예쁘다. 예쁘죠? 마냥 예쁘기만 했어요. 백사자 같았어요. 왜냐면 여기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가 뭔가 사자처럼 나 있었거든요. 아는 지인이 이제 키웠었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지인이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서 한 1개월 못 지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키워보겠냐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얘가 강아지 트라우마, 큰 애가 걔한테 물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번 그걸 치료해보자 이제 해서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트라우마 극복을 하려고. 아, 어렸을 때 그러면. 어디 식당에서 울렸어요. 강아지는 어디서 울렸대? 밖에 묶여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과자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손에. 컴빵? 그런 걸 들고 해서 이제 강아지 근처로 간 거죠. 근데 그 풍산개가 6개월이 됐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도. 풍산개였어요? 네. 풍산개. 걔가 그 먹이를 주는 줄 알고 형한테 달려들면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당황해가지고 넘어지면서 그랬고. 넘어지니까 당황하니까 얘가 이제 공격, 약간 살짝 공격성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물리고 다 찢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응급실도 가고. 무서웠다. 그럼. 물려주. 아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우리 민키 보면 어때요? 그때 그 기억이 있어요? 아니면 민키는 어때요?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 되는데? 속 집어넣었어? 앞바닥 속. 속. 싫어한다, 얘. 트라우마 때문에 꼬리만 그냥 만지작거리는. 근데 꼬리도 예민한 애들은 예민할 것 같아요. 선배님은 트라우마는 없으시죠? 저는 뭐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어도 개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어요. 트라우마를 주신 적은 없나요? 죽은 것도 설마. 많죠. 주군이 박근혜 하는 거죠. 주군이 박근혜. 주군이 박근혜. 트라우마는 주군이 박근혜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방법이 딱 상대의 배려예요. 상대 배려. 예, 상대가 배려를 해줘야지 극복이 돼요. 혼자 스스로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의 배려가 축적돼야지만 극복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개를 키우는 분들이 내게는 착하고 귀여우니까 얘 내게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봐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많아요. 맞아, 네. 아, 근데 좀 봐야 되겠네요, 더. 그러게요, 더 볼까요?
그렇죠. 아, 어떡하지 영수야, 이거 공부방에서 이렇게 준다는데? 선물? 민키,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민키, 민키, 이리 와. 갑자기? 어. 어, 꼬리를 잡네.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민키, 민키, 이리 와. 민키, 이리 와. 민키, 목 좀 하고. 아니, 민키, 목 좀 하고. 사람들 왔을 때 너무 이렇게 공격성 있게 짖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오고. 이야, 돌진하는구나. 어, 근데 저 둘째가 아주 똘똘하네. 바로 그게 거침없이 바로 제압을 해버리네. 이런 일이 많았나 보다. 가족들이 바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네. 근데 저 엄마도 저 형도 그렇지만 동생이 훨씬 더 저런 거 몰라. 촬영은 저 동생 믿고 해야 되겠네. 새로운 낯선 사람이 오면 너무 이렇게 공격성 있게 짖어버리니까 아무도 우리 집에 못 오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민키. 그만. 그만. 민키, 앉아봐. 그냥 간식 줄게. 앉아. 엎드려. 엎드려. 야, 이거 봐봐. 이거. 민키야, 이거 봐봐. 이거 먹자. 이거. 간식도 소용이 없어. 아, 안 돼. 들어가자. 민키 들어가자. 옳지. 옳지. 아니, 아니, 괜찮아. 들어가. 민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다쳐, 다쳐. 물려, 물려. 잘못하면. 제가 이제 가둬놓거든요. 가둬놓으면 갈 때까지 진짜 목이 쉴 때까지 짓고. 아, 목이 쉴 때까지요? 네. 네. 목이 쉴 때까지. 항상 쉬어요. 누구 오면 대부분. 어머머머. 엄청 굉장히 힘 있게 짖네요. 그래서 목이 쉴 때까지 그러나 봐. 좀이라도 이제 안 보이게 신경을 꺼주면 그런 거 이제 TV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야, 앉아. 앉아. 안 돼. 앉아. 엎드려. 맨날 민키가 짖으니까 애들이 우는 걸로 인식했어요. 저희 민키 무섭다면서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촬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카메라 놓고 나가 있을게요. 우리 제작진분들도 거의 근 2년을 개촬영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촬영이 중단될 정도면. 그래서 밥 사 갔다 온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아까 작가님께서 심해요라고 하시던데. 민키야 갔어. 다 갔다. 봐봐. 없지 아무도? 내가 진정시켰어. 아무도 없어 이제. 눈 가리고 막.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풀어놔줘봐 이제. 잠깐 풀어놔줘봐. 다 가셨어. 가. 자, 저봐, 저봐. 내가 저 문에 가서 한번 또 보복을 해야지. 봐봐, 다 갔어. 봐봐. 없다고. 없다고. 네가 안 쓰시고 다녀도 돼.
와, 이제 앉았어. 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진정이 되는 거야. 널 어떻게 해야 되니?